1397년 태조 6년 태종과 원경왕후 사이에 삼남으로 출생. 피는 이도. 1408년 태종 8년 12세 충녕군으로 책봉. 이조판서 심원의 딸 심씨와 혼인. 1414년 태종 14년 첫 아들 이양 출생. 1418년 태종 18년 세자인 양녕대군을 폐하고 삼남 충녕을 세자로 책봉. 1418년 세종 즉위년 두 달 뒤 태종의 선의로 22세에 조선 제4대 임금의 보위에 오른다. 태종의 섭정. 1419년 세종 원년 병선 227척과 군사만 7천명과 이종물을 보내 대마도 정벌. 1420년 세종 2년 대마도주의 항복 선언으로 대마도를 경상도에 편입. 1420년 세종 2년 집현전의 직제 개편과 살구지 다리 건설. 1421년 세종 3년 대마도주가 관노비로 만든 외인포로 300여 명의 석방을 요청하나 거절. 1422년 세종 4년 태종이 유배 보낸 황희 정승을 복귀시킨다. 1423년 세종 5년 화폐인 조선통구를 주조. 1427년 세종 9년 좌의정의 황희, 우의정의 맹사성을 임명한다. 1431년 세종 13년 경복궁에 광화문을 세운다. 1432년 세종 14년 맹사성, 권진, 윤회 등이 신천 팔도지리지, 설순 등이 삼강행실도를 편찬. 1433년 세종 15년 압록강 연안에 사군을 설치한다. 예문관제학 정인지, 대제학 정초가 세종의 명에 따라 혼천에 자료조사를 하고 장영실과 이천이 최초로 제작했다. 혼천이는 해와 달, 별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사용된다. 장영실과 이천이 자동으로 시각을 알려주는 물시계인 자격루를 발명하여 다음 해에 경복궁 경회로 이어 보루각에 설치하였다. 1434년 세종 16년 활자조판법을 개량하여 세동활자인 갑인자 20만자를 제작. 갑인자는 조형이 단아하고 명료하며 아름답다. 하늘 모양을 본떠 만든 방구 형태의 해시계인 양부일구를 제작하여 종묘와 해정교 옆에 설치 백성들에게 시간을 아린다. 김종서 장군이 여진족을 토벌하고 육진을 설치 국경을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확장한다. 1438년 세종 20년 함경북도와 남도지역인 함길도의 사진을 관리할 경제소를 설치 진양대군 등 4명의 대군에게 관리케 한다. 1441년 세종 23년 대마도주에게 법화경을 하사 안질 치료를 위해 왕비와 함께 온천행. 정인지에게 지시하여 역대 사적에서 귀감이 될 만한 사실을 모은 시평유람을 편찬케 함. 강우량을 측정하는 측우기와 하천 수량을 재는 수표를 발명. 이는 이태리의 측우기 발명보다 200년이 앞선 세계 최초이다. 1442년 세종 24년 세자의 대리청정기구로 청사원을 설치. 1443년 세종 25년 훈민정음 28자 창제. 1445년 세종 27년 정인지, 권제 등이 용비어천가 10권을 편찬 목판인쇄. 1446년 세종 28년 왕비 소원왕후가 향년 52세로 승하. 1446년 세종 28년 9월 29일 훈민정음 반포.
1447년 세종 29년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수양대군에게 명하여 머린 청강지고 석보상절을 언문으로 편찬. 1450년 세종 32년 세종대왕은 보령 54세로 승하한다. 영능은 세종대왕과 왕비 소원왕후의 능이다. 승하한 소원왕후는 태종의 헐릉 옆에 안장되어 4년 후 세종대왕이 승하하여 하나의 봉분에 두 개의 석씨를 만들어 합장되었다. 그러나 세조 때 능을 옮기자는 주장이 나오고 1469년 예종 1년에 이곳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영능로에 옮겼다. 세종대왕의 영능은 1469년에 천장하면서 조선왕릉 중 최초로 하나의 봉분에 두 개의 방을 갖춘 합장능이며 무덤의 배치는 국조오례에 따라 만든 조선 정기왕릉 배치의 기본이 되었다. 영능은 세조의 유명에 따라 경풍석은 두르지 않고 난간석만 설치했다. 봉분 안에는 석실이 아니라
지금의 시멘트 격인 회격으로 처리하였고 혼유석은 도좌를 마련하여 합작능임을 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왕릉에는 난간석에 12지상을 조각하여 방위를 표시하였는데 영릉은 이를 간소화하여 12지를 문자로 표현하였다. 능의 입지는 풍수사상에 따라 주산을 뒤로 하고 산의 주머리에 봉분을 조성하였고 좌측과 우측에는 청룡과 백호를 이루고 멀리 안산인 북성산을 조망하고 있다. 이중화는 택리지에서 영릉은 모든 능 중에서 으뜸이라 조선의 국운이 100년이나 더 연장되었다는 영릉가 100년이라 말했다.